온통 바람소리뿐인 세상.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지만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그곳. 아시아 대평원은 그 모든 생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자연의 이야기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초원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가젤과 영양은 초원의 야생동물을 대표한다. 눈이 많지 않고 바람이 적어 덜 추운 곳. 질 좋은 초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떠돌아다니는 초원의 방랑자. 녀석들에겐 국경이 없다. 빙하기로부터 살아남은 특별한 동물. 사이가 영양은 색다른 방법으로 춥고 건조한 초원에 적응한다. 녀석들의 큰 코는 그 속의 혈관들이 차가운 공기를 덮여 몸의 온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초만 해도 100만 마리의 사이가 영양이 초원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깊어가는 겨울. 몽골의 도르노드 초원에는 겨울을 함께 보내기 위해 몽골 가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겨울은 녀석들의 짝짓기 철이기도 하다. 내세울 것 없는 약한 몸.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적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다. 몽골 가젤은 살기 위해 달린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흐르고 푸른 몸을 누인다. 온 들판이 꽃자리다. 한꺼번에 만개해 더 짙은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전해진다. 초원의 여름은 짧다. 제 몸집만큼 자란 새끼와 함께 굴 밖으로 나온 마못. 새끼의 장난을 받아주면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낸다. 한창 예민한 몽골 가젤. 암컷과 새끼들로 이루어진 무리는 천적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새끼를 세 마리나 키우는 큰 말똥가리는 이 여름 가장 바쁜 사냥꾼이 될 것이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쇠제두루미 부부도 귀한 생명을 얻었다. 지구상 유일의 야생마, 프시발스키 말. 초원의 짧은 여름은 녀석들의 대를 이어갈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대지를 물들이는 초록은 가축들의 식욕을 자극한다. 초원 곳곳에 자리 잡은 호수와 습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불러모은다. 푸른 초원도 물이 없으면 한갓 황무지일 뿐. 모든 생명은 물에서 태어난다.